포기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은 대학생들을 돈벌이 대학과 1%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 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우리는 이 현실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머리를 자릅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대학생의 외침을. 오늘 자린 머리카락은 호소가 아닌 대학생들의 경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청년 실업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사고파는 교육, 취업학원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등록금 걱정하시지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며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신이 선택할 것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오늘 자른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동안 우리는 300만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약속했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 청년 실업 해결, 그리고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의 문제, 대학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실현시켜가기 위해 전국 대학생 서명운동과 150인 국회의원과의 서약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300만 대학생의 의지를 모아 5월 28일에서 9일까지 한대련 대회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을 통해 대학생의 명령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임기는 이제 1년입니다. 적당히 눈가림하고 기만하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대학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고서는 어떠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머리카락밖에 잘라낼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그리고 잘라진 머리카락이 그저 오늘 하루의 그런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가장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고 더 뜨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운동과 서약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삭발하신 대표자님들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붙어 있어.